궁금러들,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가장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 주름도 더 늘고 너무 싫어. 진짜 싫어. 게다가 스트레스 받는 날이면 잠도 안 오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예민하고 그럼 또 스트레스 받고. 근데 마침 내가 마침 마이백을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를 발견했거든? 그건 바로 짠! 유산화의 마그네슘 파우더 믹스야. 신경과 근육 기능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을 비롯해서 칼륨, 레몬, 생강 등이 들어있대. 나도 몰랐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근육들이 긴장하고 하다 보니까 근육과 신경 기능 건강에 신경을 써주면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마그네슘 파우더 믹스를 통해 마그네슘을 섭취하니 스트레스 완화나 긴장된 근육과 피로를 회복해주는 느낌을 받았어. 먹는 방법도 진짜 간단해. 한 스푼에 따뜻한 물을 종이컵 반컵 정도만 섞어. 이 아이는 발포형 분말이라 거품이 올라올 거야. 그럼 보기만 해도 상큼한 느낌이지. 그리고 거품이 가라앉으면 따뜻한 물을 종이컵 반컵 정도 더 섞어서 마시면 돼. 잠들기 30분 전에서 60분 전에 마시면 더 좋다고 하니까 참고해.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점이 일단 레몬과 생강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 게다가 맛도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것 같아서 다들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자기 전에 이 아이를 마시고 나면 잠도 좀 잘 오고 하루 피로도 또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서 손이 자꾸 가더라고. 나는 건강을 챙길 때 내면의 밸런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다른 의심스러운 성분이 아니라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거라서 안심이 돼. 그러니까 우리 궁금러들, 일상 속의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이 유산화의 마그네슘 파우더 믹스를 먹어보는 걸 추천할게. 그럼 안녕. 너무 열심히 잡았어. 지금 빼먹는 거 없다? 참, 중요한 거 빼먹었네? 궁금러들아, 너의 몸이 튼튼하려면 마음이 먼저 튼튼해야 하는 거 알지? 그래서 나는 내면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근데 마침 내면 밸런스에 도움을 준 아이를 만나게 돼서 내 일상 루틴에 추가하고 싶어. 그게 뭐냐면 바로 유산화의 마그네슘 파우더 믹스야. 개인적으로 이 아이를 마시면 잠도 잘 오고 하루 피로도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냥 기분 탓 아니냐고? 잘 생각해봐. 이 아이의 이름이 뭐야? 마그네슘 파우더 믹스. 이 아이가 필수 영양소인 마그네슘을 보충해준다는 거지. 마그네슘은 그냥 눈 떨릴 때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있지. 눈이 왜 떨리는 줄 알아?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떨리기도 한대. 근데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잠이 안 오잖아. 다행히 마그네슘이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돕다 보니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데도 함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대. 나도 개인적으로 마그네슘을 먹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 느끼는 피로도나 스트레스 강도가 많이 닮았던 것 같아. 이뿐만이 아니야. 요즘 다이어트다 건강 챙긴다면서 운동하는 궁금한들 많지. 마그네슘이 근육을 회복시키고 근육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도 도움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인지 운동 후에 먹는 것도 추천해주고 싶어. 운동으로 뭉친 피로나 무리된 근육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줄 것 같아.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서 열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휴식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챙겨 먹어야겠지? 참고로 이 아이는 자기 30분 전, 60분 전에 먹어야 가장 좋대.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볼까? 다들 주목해줘. 이렇게. 일단 한 스푼 넣고 따뜻한 물을 90ml 정도 넣을게. 이 정도? 한 티스푼 넣고 따뜻한 물 90ml 넣으면 이렇게 90ml가 가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종이컵의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거 먹어. 이 아이는 발포형 분말이라 보기만 해도 상큼한 느낌이지. 이 거품이 다 가라앉으면
90ml에서 150ml 따뜻한 물을 추가하는 물을 이렇게 그리고 저어주면 돼. 그래? 간단하지? 잘 저어준 다음에 레몬처럼 상큼한 향이 나는 게 기분 전환하는 느낌? 그리고 동시에 생강향도 같이 나. 근데 계속 맡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맛은 어떨지 궁금하지? 내가 먹어볼게. 처음에 생강향이 나길래 조금 매울 줄 알았거든? 근데 전혀 맵지가 않아. 새콤달콤해서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다 마셨어. 다 마시고 나니까 피로랑 긴장도 풀리고 기분도 이렇게 차분해지는 것 같아. 이대로면 오늘 금방 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지? 피로랑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챙기고 싶다면 유산화에 마그네슘 파우더 믹스를 추천할게. 그럼 난 누워서 숙면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어. 그럼 모두